매년 프랑스 사람들은 먹는데 네 번, 네 배죠, 네 배. 배수사표니까. 네 배에 더 좋은 버터를 먹지. 미국 놈들보다, 미국인들보다. A번 나왔고요. 그저 먹는데, 네, 더 많은 야채를 먹고, 포테이토와 피쉬를 먹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그들이 더큰 양의 이런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섭취하는데 대략 같은 양의 칼로리를 매일 섭취하는 거죠. 네, 모처럼. 미국인들처럼. 아세요? 더 많이 먹는데 칼로리 똑같은 거죠. 아세요? A번에 일단 뭐 하나 어떤 표현을 할거 아니에요? 버터를 많이 먹는데, 그리고 더 많은, 그러나로 들어가야 되니? 그리고로 들어가야 되니? 그리고, 어? 게다가 좀 어울릴 것 같다. 그치? 쫓아내볼게, 좀 이따. 어떻게 이것이 이럴 수 있을까? 만약 프랑스인들이 먹으면 더 많은 이런 어떤 타입의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지 않을까? 더해지지 않을까? 뭐로 더해지지 않을까? 더 많은 칼로리 더해지는 거 아닌가?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적은 프랑스 사람들이 오버웨이트, 같이 비만인 것일까? 뭐랑 비교해서? 미국인들과 비교해서. 대답은 이게 주제네요. 그죠? 이게 주제죠? 대답은 뭐냐면, 대리하다. 미국인들은 컨슘, 소비하는데, 배수와 표현이지? 뭘 소비해? 18배나 더 많은 설탕을 소비하는 거지. 뭐보다? 프랑스인들보다. 그리고 마시는데 두 배나 더 많은, 홀 밀크를 마시는 거죠. 그치? 뭐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이 가까이 음식을 끝내는데, 케이크 디저트를 끝낸다고 먹는 것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케이크 많이 먹잖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죠. 뭘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프랑스의 가정에서의 디저트는 이루어져 있는데, 뭐로 이루어져 있어? 신선한 과일이나 치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많은 미국 가정들은, 뭘 좋아하냐면, 그들의 식사를 끝내는 걸 좋아하죠. 한 그릇이나 두 그릇의 아이스크림이나 또 다른 스윗 단 음식을 가지고 끝내는 걸 좋아하는 거죠. 맞죠? 그럼 대조네요, 여긴 대조. 반면에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답은 3번? 몇 번이었죠? 34번이야, 3번. 이 접속